수업도 녹음을 해가지고 주말에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중간에 제가 스스로 수업을 모니터를 하고 앞으로는 또 어차피 앞으로는 홈페이지 기반, 네트워크 기반 수업으로 가거든요. 제가 수업을 해가지고 또 녹음을 해서 커뮤니티에 올려놓으면 애들이 더 재밌어하고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그 아까 1교시에 지금 구글 회사에서 마치 홍목차 나온 것처럼 구글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는 예만한 그 저를 두면 아마 월 500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선생님의 1급 비서다.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선생님의 1급 비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지금 아까 은차 씨의 저도 실제로 선생님 저도 흥분을 좀 했는데 올라오나? 실제로 수거 검색을 해가지고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재미있고 이렇게 했는데 수거로도 다 검색이 된다면 이제 영어 수업의 방향이 일대 전환이 올 수 있다. 그 시사점이 바로 이것이다. 진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애들이 시청률이 수직 상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구글에서 구슬이 성화진들 무엇부터 다니 피어야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수업에 끌어와야죠. 지금부터 이 많은 그림들, 이 많은 이미지들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내십니다. 옛날에는 숙제를 단어 뜻을 찾아와라 했죠. 그러나 이제는 단어 뜻을 찾아와라 이런 숙제를 내시는 문제입니다. 또 현재 볼륨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볼륨이 너무 높게 측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컨트롤 이걸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기서 애들에게 제가 이제 실제 수업할 때 전 단어 써오는 숙제 되지 않고 교과서를 신경 써서 보게 돼요. 매일 등장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아 이건 중간고사는 이미 끝이 났네요. 이제 선생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보통 3과 정도까지 시험을 보겠죠. 그럼 이제 4과가 기말고사 4과부터 6과가 기말고사 범위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4과의 첫 장, 한 장 이거를 각 반에 1번 또 다음 장 각 반에 2번 각 반에 3번 나눠주세요. 각 반에 4번 조금만 이해되시죠? 이렇게 각 반의 번호에 맞는 그 쪽을 한 장 정도는 주셔야 되죠. 한쪽을 하니까 단어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직접 구글에 가서 단어를 찾아서 그림 사전을 만들어서 내라. 아래 한글에다가 그림 사전을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이 들어야 되니까 저 바깥에 보시죠? 저 애들 작품입니다. 그러면 교재 연구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 같고 학생들이 하는 것 같고 그럼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겠죠? 알고 10원만 보여주시면 되니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를 영어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수냐 이런 단어를 했는데 컨템플레이트로 찾았어. 그러면
애들이 컨템플레이트는 고등학교 1학년쯤 다는데 단어 숙제를 내줄 때 단어 영어 사전 노 그냥 구글에 가서 이미지로 컨템플레이트 검색을 자 그럼 컨템플레이트가 무슨 뜻이겠냐 애들이 숙제를 한다 자 컨템플레이트 무슨 뜻이야 본능적으로 필이오 우리말을 생각하지 말고 읽보시죠 점수가 컨템플레이트 찾으셨습니까? 찾지 마세요 내일 당장 수업하실 걸 찾으셔야죠 네, 내일 수업하실 걸 찾으세요 내일 애들에게 내가 시험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40인치 띄워놓고 구글 띄워놓고 애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겠다 시나리오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자, 그럼 컨템플레이트가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가면 이게 컨템플레이트 우리말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애들이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그 이 과정에서 애들은 컨템플레이트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미지 세대인 이 아이들은 디지몬 다섯 개도 구별을 못하지만 요즘 애들은 디지몬 100개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20배 이상 우리들보다 이미지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20배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를 골라라 근데 그림이 너무 조금 지금 이렇게 화면이 크지만 실제로는 손톱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실제로 구글이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한번 눌러서 가 그러면 진짜 그림이 나타난다. 오빠 어떤 얘들아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니? 젊은 오빠 마음에 드냐? 그래 그럼 얘 눌러. 일단 한번 가볍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그림이 나타났고요. 이때 그림 주의하실 게 이 그림도 원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 대목에서 구글은 저작권에 대한 경고를 한번 해줍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시면 안 책임없다. 책임못진다라고 경고를 주고 진짜 그 밑에 진짜 그림은 그 아래 그림을 애들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야 원래 그림이지. 이 그림을 아래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림 복사하는 거 3분의 2 정도 선생님 처음이실 텐데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고 여기 윈도우 98인가 됐나봐요 이런 게 생겨요 저장거 오른쪽 클릭하세요 복사를 누르세요 그림에 마우스 대시고 복사를 누르시고 한글을 띄우십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얘들아 한글 띄워라 한글 띄웁니다 직접 교실에서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그림 사전을 만들려면 표가 있어야 되겠죠 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업 40인치로 맨 뒤에 학생도 볼 수 있게 수업을 하면 글씨가 커야 되거든요 글씨가 얼만큼 커야 되냐면 32 정도는 아주 안전합니다. 32. 그래서 글씨 크기를 32로 바꾸세요. 32. 글씨 크기를 32로 바꾸세요. 글씨 마크. 네. 알겠습니까? 아, 지금 잠깐 봐주세요. 일어나서 보셔도 되고 초대님께서 지금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냥 붙여넣기를 하셨거든요 글들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렇죠? 표를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표 안에다 넣게 되면 아무리 커다란 그림도 그 표 안에 조심하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하세요 자, 글씨 크기 32로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표를 만듭니다. 표는 제가 4년간 수업을 해본 결과 8 곱하기 3이면 된다. 8 곱하기 40인치로 맨 뒤에 학생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칸 그리고 8 곱하기 3을 클릭해서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표를 띄우셔서
어? 3688된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공간에다가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청출을 V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굉장히 컸던 그림도 이렇게 조신하게 표안에 여기다 단어를 씁니다. 이제 애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풀고 충전이 다 됐다는 거 C 첫 글자이고 좀 어려우니까 끝 글자까지 줬습니다.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내라고 그러면 이 그림 파일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운 받고 지우고 다운 받고 지우고 하셔야 되는데 프리체이든 다음이든 혹은 즐거운 학교든 모임을 갖고 계시면 애들이 절대 남의 걸 베끼지 않습니다. 이 N세대에 엄청난 자존심.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하라 그러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복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이른바 사이버 모임방을 가지고 있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건도 그걸 못 봤어요. N세대의 놀라운 자존심입니다.